고향에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청년회장이 어디든 출동합니다. 불러만 주세요. 조선의 선비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김 일자 명자라고 하옵니다. 일부에서 훈장님의 수제자가 되어 사라져가는 문물을 전수받았고 모습 중에서도 상모슬며 훈장님의 일꾼도 되었지만 수도와 세탁기가 없어 체력을 키워가며 민원 해결 안민낙도의 삶을 배웠는데요. 청년 회장이 아닌 청년 도력 2부에서도 만나보시죠. 농사 실력 향상을 위해 국궁으로 집중력 수련합니다. 200m를 하면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이걸로 농사 실력이 향상되는 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논에 꽂힐 거다. 네, 그 정도 200m 생각하면 돼요. 만만치 않은 거리 200m. 집중력이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닌데요. 촐싹대는 손도령을 진정시킬 훈장님의 실력은요. 저 꽂힌 거 맞나요? 아, 이게 보여야 말이죠. 보여? 봤어? 물었습니다. 잘 갔나요, 선생님? 관여가 없지만 그 코너에 가 있어 지금. 아, 그럼 이따가 확인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스승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잠시 의심은 했는데 200m 넘어에 명중했습니다. 오. 총 5개의 화살을 쐈는데 근처에 다 있을까요? 여기 하나, 둘, 와, 3개 바닥에 3개. 5개의 화살 모두 명중. 훈장님의 매력에 꽂혀버렸습니다. 아니요, 범위가 넓긴 한데 꽂히긴 꽂히네요. 아니 뭐, 예, 예, 대충 뭐. 이것도 학문이요, 수행이요. 문물을 겸한데 필수적으로. 댄스 음악 대신 풍악이 울리는 조선시대 클럽 문화도 알려주셨는데요. 가야금 전문 DJ 훈장이 우와. 있습니다. 춤 한번 춰봐, 저 가서. 흥겨운 조선시대 선율에 맞춰 도시의 그림을 달래면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낭만파 손도령이 되면서 불타오르는 조선시대 방 낭만에 취해 음악에 취해 늦게 잤는데 운명은 새벽 4시 기상을 재촉합니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시고 백발의 훈장님이 앉아계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저렇게 비켜주시는구나. 복장 단정 의관을 40년 넘은 세월 동안 지켜오셨답니다. 근데 새벽 4시에 저러신단 말이죠? 예, 네. 일어나면은 머리부터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 길고 짧은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또 상투를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저 상투 맞죠? 예, 예. 단정한 용모가 일의 기본이랍니다. 수관을 갖췄으니 예. 내 복장을 봐. 좀 너무 추워 보이시는데요? 아, 춥지? 예. 다 나같이 여기 이런 입도록. 선생님. 이때 날씨가 영하 2도입니다. 이 저 스승님도 이렇게 아침 아, 이렇게만요? 예. 청년 도령 제대로 임자 받았습니다. 영하 2도 추위에 드러내야 하는 속살. 진정한 청년 회장이자 수제자가 되려면 감수해야 됩니다. 아, 자 지금부터 예. 운동에 들어간다. 어야! 자 일단 부처부터 펴야 하는데 바로 예 내동댕이 왜 던져요? 이렇게 체력이 약할 줄이야. 사부님의 무예가 사라지지 않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추위에 얼어붙은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하는데? 어머니, 혹시 저희 사부님께서 오늘 매일 아침 이렇게 훈련하십니까? 예, 매일. 뭐 촬영 왔다고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매일요? 아, 저희 사부님 들으셨네요. 자, 지금부터 2kg 구보다. 아, 예. 이런 게 바로 자업자득. 저희 부족했던 체력이 사부님 덕분에 다 채워집니다. 사나이다! 사나이다! 물려! 물려! 코로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물려! 코로나! 코로나 일부러 물질을 면역력 강화 게임뜨기까지 배웠죠. 대단하시다. 추운 날이다. 얼음이 세요. 얼음이요? 예. 영하 2도의 추위 상담자들을 너는 막을 수 없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아, 콜라라도 물러나야 돼요. 아, 다 물러나야죠. 네.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아침 선물을 주려고 네. 이 글을 한번 어제 글하고 다르다. 뭐가 일부 때랑 뭐가 다른지 보이십니까? 어제는 청년이 갔는데 지금 청년 회장이 왜 어제께는 빼고 오늘 아침에 넣어줬을까? 그 스승님의 기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날 일손을 도와주고 예. 제자의 어떤 충실한 학문을 보고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도 인정한 제가 바로 국민청년회장이에요. 모든 훈련이 끝이 나고 이제 실전입니다. 자갈을 갖다 박아놨대. 뱀이 이리 막 들어가요. 뱀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가지고는. 학문에만 매진한 훈장님에겐 어려운 보수 작업이죠. 이게 흙이 다 떨어지면 이러다간 집이 뱀 소굴이 될 것 같은데요. 청년 도령,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집중력과 체력을 단련했던가. 아침 훈련 때와는 반대로 제가 전투 지휘하고요. 새벽 4시부터 훈련한 보람이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뱀하고 쥐하고 들어오지 마라! 회장이 막는다. 조심해. 국궁으로 배운 집중력으로 작업은 일사천리. 새벽 체력 단련으로 힘이 넘칩니다. 고맙네, 고마워. 어쨌든 큰 일꾼이 왔어. 국궁으로 단련한 집중력 덕분에 계속해서 명중. 이게 다 사부님에게 배운 삶의 지혜 덕분입니다. 사모님, 지금 돈이 안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살든지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어. 이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슬기로워서. 조금 불편해도 가난 속에 풍요를 추구하는 훈장님, 형편과 처지대로 살면 그 속에 행복이 있답니다. 야, 깔끔해졌네요. 집 보수를 마치고 뗄감을 준비해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톱질도 체력이 필수. 이러려고 새벽부터 훈련을 시켰나 봅니다. 훈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누가 먼저 쓰나 대결 내기 한번 해볼까? 너무 무리하자 하지 말고. 네. 순리대 이런 거 가지고. 사부님. 너가 못 맞다니? 예, 약간 시합하기에는 조금 굵기가 달라요. 못 넘어가죠? 하고 바꿔서 할까? 한번 선택을 해. 제가 좀 얇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 네, 두꺼운 사부님과 바꿨고요. 됐어. 네, 이건 빨리 하는 게 사부님이라. 제가 가는 나무, 사부님은 굵은 나무를 자르는데요. 사실 사부님은 저를 위해 굵은 나무에 잘 드는 톱을, 가는 나무에 안 드는 톱을 배치하셨거든요. 승리의 눈이 멀어 사부님의 기쁜 뜻을 올려주십니다. 아이고. 이야, 제가 작은 생각으로 스승님의 톱을 탐했습니다. 아, 살펴야 돼. 제자를 사랑하면 잘 든 것을 줬다 이 말이야. 스승은 정말 무뎌서 힘들지. 예.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아유, 자기 꾀에 빠졌네요. 그냥 큰 거 나한테는 이렇게 불합리한가 하고 현대 이쪽에 탔겠지. 예, 예. 이게 인생살이야. 아니, 부족했습니다. 큰 깨달음이네요. 잘 살펴서. 예. 세상을 택할 적에는 이상. 예. 자, 이제 마지막 끝났어. 일만 한 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배웠습니다. 아이고, 점심 먹을 나물 캐러 가야지. 작업자죠. 아. 예, 자연 조달청. 그러면 사모님, 조달청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예, 필요한 만큼만.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선비가 그랬듯 훈장님은 집을 지키고 음식은 어머니가 담당하셨는데요. 조달청에 가득했던 재료는 바로 제철 쑥이었습니다. 오, 수고하셨다. 여기는 내 밭, 제일 내 밭. 아. 부인께서는 12년 전 훈장님과 재혼하면서 산골 생활에 적응하셨답니다. 예전에 도시에 사셨잖아요. 예. 그때는 쑥 이거 다 사드셨죠? 예. 그때가 편하지 않으세요? 편하기야 편하지만은 이거는 내 마음과 정성이 가잖아요. 그렇게 더 몸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역시 그 남편의 그 아내.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꼭 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답하듯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 훈장님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쑥을 캐고 있고 저 멀리서 또 아버님 존재감을 또 드러내시고 키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2020년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리 또 꼬라고 이야기 그만하고 빨리 또 그러잖아요. DJ 훈장님의 가야금 소리와 함께 복귀합니다. 수도가 없어 물을 길러다가 삶은 쑥으로 소박하게 선비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이거 우리 가서 예, 뜯은 쑥, 쑥국이에요. 한번 잡숴보세요. 쑥이 들어가니 힘이 쓱쓱 나네요. 야, 보약이에요, 보약. 보약이네요, 보약. 네. 와. 나는 철 따라 먹으니까 암소리 안 할래. 각박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살아가시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꿈 같은 현실을 이어가는 부부와 함께하며
자유로운 삶 속에서의 여유와 낭만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더 아직 더 놀랄 일이 남았는데요. 뜯어진 바지도 다시 입어는 찬미난 삶을 사십니다. 우선집에 가면 최하 5,000원이에요. 예. 그 5,000원 있으면 계란 한번 사 먹자.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구매시면 돼. 매일같이 계속되는 각종 훈련에 훈장님의 옷이 계속 뜯어져서 바느질감이 쌓였다는데요. 청년 노령이 해드릴게요. 사모님 바지를 다 꼬맸습니다. 저희 바느질 실력 어떨까요? 마음에 들어 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사모님? 탄탄하죠 그쪽이? 아, 이거 봐 이게. 요 안쪽으로 제가 꼬맸는데. 바느질도 뭐 합격입니다. 바느질도 잘해요. 어? 감동스러운데 마패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조선시대 선비다운 소장품이죠? 마패를요? 마패를 왜 차세요? 정중하게 앉아. 어, 예. 아, 갑자기 예 마패 앞에 예 절로 내가 정중해집니다. 내가 살다 보면 욕심이 생겨. 예. 부정스러운 생각을 한다든가 하면은 내 자신에게 수행하고 흥문하는데 암행어사 출 나한테 한번 출도를. 마패도 있겠다. 상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암행어사 출도요. 받겠습니다. 고맙소. 저희가 참 합이 잘 맞죠. 그러네요. 잘 어울리는 저희가 이번엔 대나무를 가만히 안 둡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 연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탄력 있게 구부러지도록 잘 다듬어 주고 연의 모양은 가오리로 결정. 다듬은 대나무를 붙여 중심을 잡습니다. 그런데 연을 왜 만드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과 인연을 맺은 이유 공개합니다. 일필휘지로 한 번에 적어 내려가는 글귀를 자세히 보시면 바로 눈치채실 겁니다. 이야, 그림 같습니다, 글씨가. 코로나19가 물러가길 바람에 연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작업에 손도령이 또 빠질 수 없죠. 사모님, 다 썼습니다. 이야, 청년 회장 술로 탈출. 아~ 네. 정말 간절합니다. 얼마나 장가를 가고 싶은지만 충분히 편지가 답장이 올 거야. 예. 꼬가야 될 텐데. 네. 어떤 중 반가운 말이네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연이 잘 날아야 할 텐데요. 잘 나는 걸 보니 코로나19는 물러가고 솔로도 탈출할 것 같은 좋은 예감 팍팍. 소원이 꼭 이루어지라고 멋진 바닷가에서 날려봅니다. 태평성대야, 이 나라 이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는 결코 함부로 무릎 꿇지 않으리라. 우리 민족은 강하다. 넌 따위 코로나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될 시간. 준비됐는가? 준비됐습니다, 사모님! 행복의 문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인형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악연은 끊고 솔로의 기운도 보내버립니다. 올해는 제발 연애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코로나야! 물러가! 코로나19도 제발 끊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말보다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모든 감사함을 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훈장님의 특별한 민원에 새로운 경험을 했던 시간. 배운 것들 기억하며 앞으로도 멋지게 민원 해결하겠습니다.